메이크업 보세요. 네. 캐리는 KBT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. 89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터넷 스타죠. 한국 민생의 화장품里面都有什么样的东西? 大家好，我是魏琳， 很久不见。大家好。 변자이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많이 팬입니다. 그래서 언더버스가 아니 형 팬 너무 많아서 팬도 있어요. 네. 뷰티 왕홍이 되기 위해 한국어까지 배웠다는 캐리. 한국 제품의 트렌드까지 혼입되고 있는 게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 몰랐어요. 진짜요? 와, 뷰티 크리에이터다 진짜. 중요한 게 남자분들 혹시 계시면은 이게 쳐야 돼요. 와. 용준 化妆师啊，然后去这样这样去。那今天的直播，然后今天的视频就到这里结束了。那我们就要跟大家说再见啦。再见。拜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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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。拜
카메라가 많은 거예요? 이거 중국 이름은 비리비리. 이거 틱톡. 여기도 컴퓨터도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세 개. 이거 터보. 그러면 이 세 개 동시 방영. 아 동시에 방영. 동시 신방송. 그러니까 채널이 다른 거구나. 네, 네, 네. 그럼 저희 지금 몇 개의 채널에 나간 거죠? 아 아까 그 세 개. 세 개. 세 개. 와. 한 두 개인 줄 알았는데. 그러면은 이렇게 세 채널에서 동시에 시청하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? 아까 한 5천 명 정도. 5천 명? 응. 평소에 그렇게. 네, 방송 아까. 와, 왜냐면은 지금 이 시간이 평일 낮이에요. 네, 네, 네. 평일 낮에 5천 명이나 이 방송을 볼 정도라면은 그 조류류的话 차不多 2만 명 봐. 2만 명 봐요. 네. 보통. 중국에선 캐리와 같은 인터넷 스타를 가리켜 왕훈이라고 부릅니다. 밀레니얼 세대의 70% 이상이 왕훈을 통해 제품을 구매합니다. 제일 많이 팔아본 게 얼마나 팔아보셨어요? 上个月是夏天嘛，然后桑克林，一天卖了4000只吧。 오,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왕훈 때문에 왕훈 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. 왕훈들이 창출하는 경제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17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. 你好，我是我的名字叫颖儿，然后我在中国呢是一个美妆博主，然后我全网的粉丝呢有大概将近1000多万吧。 这个呢是我们国货中非常出色的一个品牌，Jisoo。那我们就是处在一个就相当于大家的一个意见领袖，就会分享自己的一些经历，我的喜好给大家做一些参考，然后就可以帮助大家去寻找到自己想要的一些东西。网红经济了，这个成为了一个行业链，这样子就不一样了，因为呢它是能够真正能去带动起经济的，因为它可以体现了网红本身的一个价值。 而且呢，正能量的网红，我觉得是大家的一个意见领袖，是一个榜样。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왕홍은 약 2,300만 명. 이들이 원하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인정받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. 와,
有到了看到我的视频，或者是听到了我在直播当中说的一些互动技巧，让自己变得真正有自信了。我觉得我为很多人做了这样的事情，我觉得很开心，很幸福。